1박 2일 동안 산속에서 펼쳐진 한 해의 마지막 전술 종합 훈련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됐습니다. 24시간 만에 부대 복귀입니다. 헬기를 탑승하니까 다들 이제서야 웃으시네요. 끝나니까 웃는 것 같습니다. 부대에 복귀를 하지 말고. 아, 일단 따뜻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된 훈련도 구조사로서의 성장을 돕는 경험일 겁니다. 희망과 바람이 있다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항공구조사로서 멋지게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항공구조사의 무사 귀환에는 조종사의 노고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우리 군인들을 믿고 본업에 종사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비서도 빠질 수 없죠. 올해 말에 좀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저희 항공기가 많이 투입됐었는데 새해에는 좀 사건 사고가 별일 없이 그냥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점검에 힘써낼 것 같습니다. 이번 동계 훈련에 참여한 대원들과 손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떠올며 임무를 완수한 대원들을 부대장이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훈련뿐 아니라 잦은 재난 현장 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부대원들. 이제 해마다 지금 이제 뭐 선박 사고라든지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뭐 저희도 언제든지 이제 요청이 오면 출동을 해서 국민의 문제로서 지원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었으면 아니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출동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년 소망.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륜 군의 필승. 언제 어디든 저희가 반드시 구조하겠습니다. 경례 필승.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